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이펙터가 받아겠습니다. 복스에서 시작되는 리얼 맥코이 와우 VRM1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리얼 맥코이 와우 페달은 오리지널 와우의 구성 요소 수준까지 완벽하게 복각하였습니다. 복스의 엔지니어들은 빈티지 맥코이 와우 모델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정확한 톤 특성을 꼼꼼하게 재현하는 페달을 만들었다 라고 하네요. 새롭게 설계된 인덕터, 트랜지스터, 포텐셔미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직접 선별된 레지스터, 콘덴서 및 배선이 사용되었습니다. 3D 스캔을 통해서 빈티지 모델의 외관부터 나사 및 하단의 글꼴까지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복원한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처음 와우에 입문을 했을 때 이 크라이베이비보다 복스의 와우에 좀 끌렸었어요. 그거는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디자인이 복스가 좀 반짝반짝해서 예쁘다. 근데 이제 뮬에서 우연치 않게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빈티지 오리지널 V847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이 뭐였냐면 파워 연결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배터리로 동작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VRM1 역시 빈티지 오리지널 페달을 완벽하게 복각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로만 구동이 되고요.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물론 이 다른 페달들에 비해서 좀 배터리 수명을 길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됐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와우를 만약에 제일 앞단에 연결을 하신다면 케이블을 꽂아두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수명이 좀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채널에 인풋 잭에다가 케이블을 꽂아놓지 마시고 뺀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페달보드에 만약에 부착을 하셨다면 떼서 배터리를 갈고 다시 부착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다 라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우 페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뭐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은총 씨가 밟으면서 네. 커브감 같은 것도 좀 느껴보고요. 다른 페달들과 물렸을 때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 정도를 파악을 맞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신발을 벗고 양말 톤을 네. 또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현빈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와우 페달은 여러분 굳이 페달보드에 네. 올리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은 그 와우 페달이 기타리스트한테 필수 페달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그죠. 저도 그 곡에서 밟아야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냥 페달보드 그 가방 안에 그냥 따로 비치를 해두세요. 저도 보드 짤 때 네. 와우 페달 자리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페달보드 가방 안에 그냥 넣어둡니다. 네. 그 미니 케이블이랑 그래서 실제로 파워도 그래서 따로 안 챙기고요. 네. 배터리 넣어놓고 그냥 정말 까먹었다 싶을 때쯤에 다시 봐도 배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하나 제대로 하고 리허설하고 해도 그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공연이 있다고 할지언정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배터리 부분이 약간 번거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저처럼 따로 챙겨가면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와우는 뭐 밟아봐야죠. 뭐. 그렇죠. 잘 밟힙니다. 굉장히 잘 밟혀요.
일단은 제가 느끼는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반적으로 좀 이 모든 음역대가 좀 고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커브는 이렇게 배가 들어간 크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 꽉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제 완전 저음일 때 요 느낌이 가장 존재감이 강하고 중간이 역시나 다른 와우들처럼 살짝 배고픈 느낌이 있긴 있지만 모든 음역대가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이렇게 커브감을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와우 쓰는 맛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폭도 이제 크라이베이비보다 네. 좀 좁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모델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되는 와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게 전천으로 쓰기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 락에 약간 그 특화된 네. 그러니까 이 솔로의 깊이가 막 우악 하는 페달도 있고 이제 끝까지 밟았을 때 너무 찢어지는 페달도 있는데 네. 그 복스 와우가 팝 아티스트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가장 스탠다드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폭과 요 정도 걸 딱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와우를 오래 쓰고 네. 있는데 가장 근접해요. 그러니까 밟는 감은 물론보다 더 좋고요. 소리도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제 던롭 거를 오래 쓰신 분은 너무 좀 좁은데 하실 수 있는데 충분하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랑 네. 밟아 봐야겠죠. 와우가 이 정도면 좋죠. 뭐. 그리고 저는 현 PD님께서 이미 네? 딱 말씀 잘해주신 게 전 구간이 고르다. 그래서 그 뭐 여러분들 명 와우가 많잖아요. 네? 그 RMC도 있고 뭐 돈높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물론도 굉장히 와우를 네? 멋지게 잘 만드는 회사이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와우를 모르면 그냥 복스를 사면 된다. 그러니까 복스 와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가 가장 좋고 그리고 물론 이 페달은 복각품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네. 비싼데 그래도 그 돈을 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와우를 할 때 잘 모르겠으면 물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RMC 같은 거 있죠. 네. 비쌉니다. 비싸요. 뭐 싸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돈롭 제품 같은 경우도 돈롭은 진짜 와우가 너무 많죠. 종류가. 그 뭐 시그네처도 많고 그쵸? 도대체 뭘 사야 되는가. 소리는 들으면 다 좋아요. 뭐 누구 시그네처도 있고 뭐 많은데 내 발에 맞을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그쵸? 어떤 거는 너무 깊어서 뭐 어떤 거는 적당한데 그 EQ 이제 영역대가 너무 나랑 안 맞아서 뭐 이게 취향 찾기가 실제로 좀 힘들어요. 근데 복스는 마치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그 808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블루스 드라이버 808 네? 뭐 TS9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도 그냥 아, 좋네. 이런 페달이라 복스 와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금 리슈를 네. 잘한 것 같아요. 복각을 잘한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내가 복스 와우의 진심이고 그래 이런 게 나왔어야지 신작이 나왔어야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멋있는 와우 연주를 들려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복스 리얼 메코이 와우 VRM1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복스가 와우다 이렇게 드릴게요. 와우는 복스다. 복스는 와우다. 아니, 여러분 이거 사시면 됩니다. 저는 뭐 그 와우 아직 없으신 분들은 길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복스 와우는 그냥 정답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의 새로운 스탠다드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가 했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한주평을 드렸고요. 사운드는 듣는 내내 뭔가 이제 진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성향, 뭐 취향, 뭐 이렇게 능력 이렇게, 이렇게 찍히잖아요. 딱 가운데 있는 맞아요. 가장 안정적이고 넘치지도 않고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딱 정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우에 입문을 하시려거나 아니면 이 와우 하나로 끝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도 참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라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